오시죠, 오시죠. 어, 후라할 때. 쿵, 쿵이에요? 하나, 둘, 셋. 된다. 하게 된다니까 무슨 아빠의 도전처럼 세 가지에 집착한다고요?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각도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요. 각도? 예를 들면 국민 각도 45도라 해가지고 국민 각도? 맞추기 제일 편한 게 45도 딱 이 라인 제일 편한 거. 그렇죠, 45도. 인원 많을 때 한 동작이라도 맞춰주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약간 이렇게 계란 하나 쥔 것처럼 느낌을 약간 주의자단데 이 정도로 줘서 봐. 그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타거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대리신경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춤출 때 그 속도감을 또 맞춰야 돼요. 속도감. 같은 딴딴딴 이거여도 그 느낌이 딴딴딴 일 수도 있고 딴딴딴 이럴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는 습박이라고 불러요. 아, 습박. 습박. 아, 변칙적으로 하는 거. 습박. 이런 거를 근데 다 같이 맞추면은 멋있죠, 진짜 멋있죠. 그냥 끝납니다. 숙박 한 5연타 돼요? 숙박이요? 어, 네. 5연타. 숙박,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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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잘하네. 잘하네. 용맹하고 우두머리 같은 그 느낌. 맞아, 맞아. 되게 멋있어서 해외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 옷이나 이런 게 이쁜 게 있으면 사오고 그래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쁜 호랑이? 백호 이쁜데, 백호. 아, 호피 좋아하는구나. 우와, 대박, 장난 아니다. 모자 되게 멋있다. 이거 저기 인이어 멋있다. 인이어.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좋습니다. 네. 네. 괜찮다. 네. 아, 문신 있어요? 문신? 아니 없어요. 타투는 그래? 없어요. 생각도 했었는데. 그치? 근데 이제 대표님이 타투하는 걸 되게 싫어하셔서. 네. 대표가 싫어해?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뭐. 호랑이 개인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녹음할 때 뭐 이런 랩 들어가기 전에 뭐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거. 아, 표 소리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아, 이거. 어, 그래. 근데 약간 들으면 뭐 개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번 잡을 수 있어. 호랑인데. 어른 되려는 그런 호랑이야. 아, 맞아, 맞아. 호랑이. 애초에 네. 별명이 있었는데 차세대 아이돌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차를 세대로 움직여서 아 그래서 차세대. 아, 차세대. 재밌어. 세븐틴 재밌어. 세븐틴. 진짜 차세대 막고 특이한 친구들이라고. 대학교 행사 가면은 라인업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제 야 세븐틴 온대. 아니 안 온대. 막 이렇게 하다가 야 나 차세대 봤어. 이렇게 하면. 지금은 차 4대예요. 아, 네. 차 4대. 회사에서 신경 썼어요. 재밌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남몰래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 네. 이거 남몰래인데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 기부자 이름이 남몰래였구나. 팬들이 또 퍼다 날랐겠죠. 좋은 일을 좀 많이. 그 기록이 또 남더라고요. 그럼요. 아, 기부한 기록. 그럼.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에다 말을 했는데 이제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로. 팩트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좀 알려서 선한 영향을.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이제 잘 되셨을 때 이제 거기 살았었는데 이제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을 이제 다시. 다시. 아. 이제 저랑 엄마랑 그냥 누워서 TV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 거실에서. 대단한 겁니다. 예. 보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창문 뒷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가 울어? 이러면서 막. 저는 너무 잘했다. 그니까. 저도 그 옛날 집에 너무 추억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꼭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쌍수. 쌍수? 야, 효자다. 아, 효자다, 효자야. 야, 효자. 집하고 쌍수면 끝난 거야. 밖으로 만족을 더 이상은 시켰네. 뭐 이제 제 이 눈이 무쌍이잖아요. 네. 엄마 쪽이거든요. 근데 누나도 무쌍이에요. 근데 이제 누나랑 엄마는 좀 눈이 좀 커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커지고 싶어. 현대판 한석봉이네.